됩니까? 예, 그 19번 다시 한번 볼게 보세요. 예,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그죠? 액면 10만 원, 그죠? 액면 이자는 10%죠? 만 원. 액면에다가는 뭘 곱한다 그랬죠? 현가 계수. 거기에 현가 계수가 두개 나와 있죠? 이자율 몇 프로 찾아야 되죠? 아니죠. 8% 찾아야지, 그죠? 이자율. 그럼 얼마? 0.735. 그리고 그 아래, 연금. 4년간 1원의 연금 현재 가치 3.4만 원 이하나. 그죠? 아셨죠? 73,500원. 33,121원이죠. 106,621.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보세요. 액면 10만원짜리를 1회 발행했잖아. 그죠? 액면보다 금액이 크죠? 무슨 발행이죠? 할증 발행. 그죠? 할증 발행입니다. 이거 우리가 할증 발행이다. 그죠? 왜 할증 발행했어요? 액면 이자율보다 이게 액면 이자율이 높은 거잖아. 그 액면 이자율 몇 프로죠? 10%고 유의자율은 8%. 액면 이자율 높잖아. 그래 할증 발행하게 됩니다.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은 요게 낮으면은 할인 발행. 요게 요거보다 높으면은 할증 발행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발행 가액은 요걸 아시면 되고. 알았죠? 요게 시험에 한네 번인가 다섯 번 나왔습니다. 발행 가액 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할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건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이제 만약에 이런 물어봅니다. 이게 1차 연도잖아. 그죠? 첫 해. 2차죠. 3차, 4차인데. 그 첫째 연도에 사채 이자 준거 얼마 줬죠? 이자 얼마 줬습니까? 우리 회사가 돈 천원 빌리고 이자 얼마 줬습니까? 80원 줬죠. 그런데 미리 준게 얼마 있죠? 70원 있잖아. 그죠? 미리 줬죠. 5년치를. 그러면 실제는 80원 아니잖아. 매년 현금으로 지급하는 돈은 80원씩 나가지만은 요 미리 준게 있잖아. 요 70원 미리 준걸 5년도 나눠줘야 되죠. 결산을 매년 해야 되니까. 요걸 나눠줘야 됩니다. 70원을. 5년간 나누면 얼마씩이죠? 14원 되겠지. 14원씩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1차 연도에 사채이자 얼마 준 걸로 되는 거죠? 94원 준 거죠. 그죠? 요거는 현금 지급한 거고, 이거는 미리 준 돈이잖아. 그죠? 이게 94원씩 지급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금액을 똑같이, 요렇게. 똑같죠? 그죠? 이걸 우리는 증액법이라 합니다. 증액법. 알겠죠? 예.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금액이 이래 됩니다. 금액이 달라지죠? 그죠? 이걸 우리가 방금 14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요, 70원 나누기 5를 했잖아. 상환기간. 똑같이 나눴죠? 요래 하는 걸 증액법. 증액법이고, 자, 이거 보세요. 이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걸 가지고. 요 이자율 차액만큼을 매년 차액으로 나눠버립니다. 보세요. 만약에 1차 연도에 보세요. 그 8%, 요게 8% 얼마죠? 요 8% 얼마죠? 80원이지. 요 금액의 10% 얼마죠? 93원이죠. 93원과 80원 차이가 얼마죠? 14원. 이때는 이렇게. 다르죠, 그죠? 이래 뜰다 보면 이게 13원, 14원, 15원, 이래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이 금액에다가 요걸 곱합니다. 액면 이자율. 하면은 80원이죠. 이 금액에다가, 이 발행가액에다가 이걸 곱합니다. 93원이죠, 그죠? 요거 차이가 13원이죠. 이런 식으로 떨어나가는 걸 뭐라느냐? 유효이자율법이라 이랍니다. 방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똑같이 뜨는 거는 무슨 법이라 그랬습니까? 증액법. 요렇게 이자율 차액을 가지고 떨어나가는 방을 뭐라 한다? 유효이자율법. 시험에는 이게 나옵니다. 이거. 왜?
법에서는 이래 하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걸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이걸 들어가는데, 자, 요 문제. 요게 이제 지금 이제 요겁니다. 보세요. 여기 바로 뭐냐? 이거죠. 이 금액. 이 금액을 이제 채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상각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각. 요 상각하는 방법이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상각 방법이 하나는 모선법, 정액법이 있고, 이제 이거는 지울게요. 또 하나는 모선법, 유효이자율법. 아셨죠? 아, 이 상각하는 방법이 떨어나가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죠? 유효이자율법이 있다. 예. 그런데 이 방법이 우리 시험에 나온다. 예? 유효이자율법. 물론 이제 유효이자율, 즉 시중금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걸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원칙입니다. 우리 시험에도 항상 이게 나옵니다. 이거. 예, 그럼 자, 이제 하는 방법 볼게요. 그럼 이 부분 있잖아. 그죠? 요 부분을 자, 제가 다시 적을게요. 요 부분을. 예, 요 금액이 뭐죠? 액면이잖아. 그죠? 액면. 예, 제가 쉽게 할게요. 액면. 액면입니다. 그죠? 예, 액면이고, 요게 뭐죠? 발행가액이죠? 발행가액. 예. 그 액면과 발행가액입니다. 그죠? 액면과 발행가액. 아, 요 자료를 제가 방금 그대로 둘 텐, 예, 그대로 두게 해보세요. 방금 했던 거. 액면, 그죠? 액면 이자율, 상환기간, 요거는 유효 이자율을 그랬습니다. 그죠? 이자율은 10% 그랬죠. 그죠? 요 금액 액면 1000원으로 가자. 요 자료를 가져갈게요. 100원 하면 너무 간단하니까 요거 1000원 할게요. 액면 1000원짜리를 방금 얼마에 발행했었죠? 930원에 발행했다. 그죠? 요 자료에서. 기억나죠? 그죠? 그러면은 930원 차이 얼마 생겼습니까? 70원 생겼죠. 그죠? 요 70원이 뭐라 그랬죠? 요 70원이 뭐죠? 할인 발행이지. 그죠?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죠? 할인 발행. 요건 빼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모양을 요래 만들었습니다. 액면 1000원짜리를 요래 발행했다. 그죠? 요 금액을 상각합니다. 사채를 상각한다. 그죠? 요 상각. 요걸 떨어 나가는데 이걸 1차 연도에는 아까 똑같이 정액법으로 하면 14원 떨죠. 그죠? 요걸 14원 떨고 나면 얼마 남죠? 56원 남죠. 그럼 액면은 1000원 있었고 요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944원 되겠죠. 또 1년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나가면은 다시 또 14원 뜹니다. 그죠? 매년 정액법이니까 요 금액 떨어 나가면 얼마죠? 42원이죠. 요게 1000원이잖아. 빼면 얼마? 958원. 그죠? 또 1년 지나고 나면은 요게 또 14원 떨어야 되죠. 그죠? 얼마 남죠? 28원 남고. 그죠? 액면은 1000원짜리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네, 1000원이고. 그럼 요게 얼마냐? 972원.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래 가 마지막 연도 가면은 그죠? 또 이제 14원 떨고 나면은 다시 또 14원 떨고 14원 떨고 나면 마지막에 가면 1000원 되겠죠. 그죠? 제로 될 겁니다. 그죠? 이게 1000원. 이런 식으로 떨어 나갑니다. 요래 뜨는 거는 모선법, 정액법. 아시겠죠? 정액법이다. 요 금액이 똑같이 떨어 나갔죠. 14원씩. 자, 이번에 이걸 합니다. 보세요. 이래 합니다. 요게 다르죠. 그죠? 요 금액이. 14원 떠는 게 아니고 요 금액이 어떻게 떠느냐. 요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을 곱하고 이 발행가액에다가는 유효 이자율을 곱해서 이렇게 여기에다가는 액면 이자율을 곱하고 이 금액에는 유효 이자를 곱합니다. 그럼 액면 이자율은 몇 프로죠? 8%. 유효 이자율은 몇 프로죠? 10%죠. 요거는 10%. 그럼 8%니까 얼마? 80원. 10%면 얼마? 93원이죠. 93원 빼기 80원.
아시죠? 얼마? 14만. 이걸 14만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랬다는 걸 무슨 법? 무슨 법? 유효이자율법이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다시 볼게요. 모양을 이제, 이것도 이제 처음 하니까 그렇지. 몇 번 연습하면 쉽습니다. 알죠? 예. 아, 요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자, 다시 할게요. 액면에다가는 액면이자율 8%, 요 발행가액에다가는 유효이자율 10%, 요 유효이자율 요 금액에서 요거 뺍니다. 93원 마이너스 80원, 13원을 떨어 나갑니다. 그럼 자 이제 다음 단계 가볼게요. 70원에서 13원을 떨었으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57원 남았죠. 그럼 이제 50원 남아있다, 그죠? 그럼 액면은 1000원이죠. 빼고 나면 얼마? 943원 남아있다, 그죠? 다시 이제 2차 연도. 그 다음에 가서도 마찬가지. 여기에다가는 액면 이자율 몇 프로? 8%. 여기에다가는 유효 이자율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다, 10%. 알았죠? 94.3. 그럼 94.3 곱하기 요거 얼마? 80. 빼고 나면 얼마? 14.3.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이 금액이 점점 어떻게 되죠? 커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금액이 똑같다. 이거는 무슨 법? 정액법. 이게 작았다가 점점 커진다. 무슨 법? 유효이자율법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떠는 방법. 이걸 계속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우리 시험에는 보통 1차 연도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하게 낼 때는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 끝내서, 묻는 게 뭐냐? 이런 무섭니다. 이거 얼마고, 이거 얼마고, 이거 얼마고, 이거 얼마고 물어봅니다. 묻는 말이. 이게 얼마고, 이런 물어보면, 이게 뭐죠? 상각액이라 합니다. 1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얼마고? 이런 물어봐. 시험 문제. 얼마고? 13원. 자, 상각, 요거는 뭘까요? 미상각액. 알았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차 연도 상각하고 나서 미상각액 얼마고? 요. 그럼 1차 연도 지나고 나서 요 장부잔액 얼마고 묻습니다. 그럼 장부잔액이 얼마 남아있느냐 물어봅니다. 943원. 요게 뭐냐? 요게 뭐냐? 사채이자를 말합니다. 1차 연도. 1차 연도에 그 사채이자 비용이 얼마고 물어보면은 93원. 알았죠? 요게 사채이자. 이거는 현금 지급한도 미리 준 거잖아. 그죠? 더하니까 이거 나왔죠. 결과적으로. 그죠? 그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은 상환기간이 5년입니다. 그죠? 5년간 총 사채이자 얼마고. 그게 보통 우리가 물어보는 게 다섯 가지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보세요. 만약에 이게 또 물어봅니다. 이 우리가 원래는 상환기간이 몇 년이죠? 5년이잖아. 그죠? 5년인데 우리가 요 1차 1년이 지나고 나서 갚아줘 버렸습니다. 돌이 생겨, 목돌이 생겨서. 만약 이걸 상환해서 요 시점 상환했다. 그죠? 상환했는데 이걸 만약에 940원에 상환했다면은 자, 사채 상환하고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이제 사채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그게 전부 이게 여섯 가지다. 아셨죠? 자, 다시 요걸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의 얼마고 13원. 요걸 말했죠? 미상가의 얼마고 57. 장부잔액이 얼마고 943원. 사채이자 얼마고 93원. 알았죠? 5년간 사채이자. 5년간 보세요.
1년에 매년 내가 쳐놓은 이자가 1년에 얼마 준다 그랬죠? 80원 준다 그랬잖아요. 매년 80원씩 5년간 지급한다면은 지급한 이자는 얼마죠? 400원이잖아. 그렇죠? 매년 80원씩 5년간 이자를 줘야 되니까 400원 주죠. 400원 지급하고 미리 좋은 게 얼마 있죠? 미리 준 거. 이거 미리 준 거잖아. 선이자. 그죠? 그 결국은 앞으로 줄 돈 400원과 미리 준 돈 얼마? 70원. 총 얼마? 470원. 아시겠죠? 그죠? 예. 5년간 총 4채이자니까. 1년에 80원씩 주기로 했잖아. 1년에 80원씩. 5년간 준다면 400원 맞죠? 이거는 내가 선이자 줬잖아. 총 470원이잖아. 그죠? 예. 자. 그리고 마지막 보세요. 요 연도에 이걸 940원에 상환했다. 자, 보세요. 지금 장부잔액이 943원이다. 그죠? 3원인데 이게 내가 갚아야 할 빚이잖아. 빚. 빚인데 이자율이 하락했거나 그죠? 이 원인에 있어요. 요 그게 지금 시세가 요래 되어 있다. 그죠? 시가. 사채도 요 시가가 시세가 있잖아. 그죠? 오르고 내려.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현재 같이 요래 되어 있더라. 900, 장부상에는 943원짜리를 갖다가 940원에 갚아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 봤습니까? 손해 봤습니까? 이익 봤잖아. 943원짜리를 940, 적게 갚았으니까, 그죠? 3원 이익 봤죠? 이걸 이익이라 이래요. 사채상환 이익이라 이랍니다. 그럼 만약에 943원짜리를 930원에 갚았다? 그럼 이익 얼마? 13원. 943원짜리를 950원에 갚았다? 더 많이 갚았으면 손해봤죠? 손실 7원. 이걸 우리가 사채상환 이익, 사채상환 손실이라 이랍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사채. 그럼 자, 보세요. 사채는 요거잖아. 요거, 요거, 요거 하나. 요걸 가지고 물어보는 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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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물어보다. 그죠? 여러 가지 물어보죠. 요걸 이해하시면 되잖아. 딱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그죠? 한 문제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게 다양합니다. 그래, 이 사채 문제는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항상 나오는데, 몇 문제가 나오는가 중요하죠. 그죠? 그냥 아주, 이거는 부채에서는, 뭐, 이거는 뭐 꼭 필수입니다. 끝났습니다. 일단은,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액면 1000원짜리를 930원에 발행, 요게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차이가 여기 생겼다. 그죠? 요걸 상가하는 방법인데, 유효이자율법이다. 그죠? 액면에다가 액면 이자율, 발행가액은 유효이자율, 요 93원에서 요거 뺀 차액, 요거 13원을 상가한다. 13원 빼고 나니까, 요거 빼고 나니까 57원. 요거 빼니까 943원이다. 그죠? 이제 물어보는 거. 사채 만에 자금 상가가 얼마냐? 13원. 요거는 할인 만에 자금 미상가에 하면은 57원. 장부 잔액은, 장부상 잔액은 943원. 그렇죠? 요걸 뭐라 한다? 사채 이자. 5년간 총 사채 이자. 1년에 80원씩 5년간 하면은 400원이죠. 400원 내가 미리 준 돈 70원 있잖아. 그죠? 선이자 400 얼마? 70원. 알았죠? 이 금액을 요래 상환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사채를 상환 갚아줬다. 그죠? 내가 갚아준 돈이 적죠? 이익 봤다. 사채 상환 이익 3원 생겼다. 아시겠죠? 여기 사채. 그러면 이걸 딱 이해하고 기본이 딱 끝나버립니다. 사채가. 예. 그럼 이걸 이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요거 아시겠죠? 그죠? 요거는 딱 메모해 놓으셨다가 예, 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잖아. 그죠? 메모해 놓으셨다가 요거 딱 다시 한번 복습할 때 한번 보시고 그 발행가액을 요래 구한다. 그죠? 요거 발행가액 구하는 거 요거 알았죠? 액면에다가 현가계수, 액면 이자는 연금 현가계수 더한 거. 상각 방법은 유효이자법이다. 뭐 유효이자법이 뭐냐? 요래하는 거다. 그럼 실제 하나 예를 하나 해볼게요. 자, 우리 책
우리 책의 문제를 가지고 해볼게요. 예, 310페이지 5번. 자, 우리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310쪽에 5번. X1년 1월 1일에 액면 1000만 원의 사채. 표시 이자율. 이게 액면 이자율입니다. 그죠? 8%. 상환 기간은 5년. 유효 이자율은 10%. 이것을 952만 원에 발행했다. 그 액면 1000만 원짜리를 952만 원에 발행했습니다. 유효 이자율법에 의한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가액 얼마냐?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사채 문제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듭니다. 알겠죠? 예, 모양을 우리 이제 하기 쉽게 아셨죠? 자, 액면 같이 해볼게요. 천만 원짜리 발행했습니다. 요 한 칸 띄우고 발행가액 얼마죠? 952만 원에 발행했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딱 메모하시고 이렇게 줄거 하나 꺾고 이렇게 이 차이를 뭐라 그랬죠? 요 차이가 뭐죠? 요 차이 네? 할인 발행 그죠?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자꾸 이제 요런 용어들은 좀 생소하죠? 자꾸 이제 입에 숙달되도록 자꾸 좀 반복하세요. 네?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사채 할인 발행, 이렇게. 아시죠? 액면보다 적으니까 할인 발행. 그죠? 그래서, 아, 이거는 할인 발행 자금이다. 차이 얼마? 빼면은? 예, 48만. 그죠? 자, 이걸 상가합니다. 자, 보세요. 이걸 우리가 상가한다. 자, 상가하는데. 방금 저 하던 거 우리 그대로 자 보세요. 요 액면에다가는 뭐를 곱한다 그랬죠? 무슨 이자? 액면 이자, 표시 이자 그죠? 이 발행가에다는 무슨 이자? 유효 이자, 유효 이자율 그죠? 액면 이자 몇 프로입니까? 8%. 유효 이자는 몇 프로죠? 10%. 됐죠? 그럼 이 금액이 얼마 나오죠? 80만 원. 이 금액 얼마? 95만 2천 원. 그렇죠? 예. 맞잖아, 그죠? 이 금액, 이게 크죠? 요거 빼기 요거. 알았죠? 요거 빼기 요거. 95만 2천 원 마이너스 80만 원 빼고 얼마 남죠? 15만 2천 원. 됐잖아. 그죠? 그럼 이제 이게 얼마 남았죠? 요거 빼봐야 되잖아. 이걸 이제 계산할 때 이런 계산기 필요합니다. 알겠죠? 계산기. 사장님들 계산기 내셔야지. 예? 계산기 항상 조만한 거 가오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 또, 계속 안 가오세요. 예? 시간이 없습니까? 예. 가오셔야 됩니다. 문구점에 가시면 있어요. 문구점에. 한 5천 하면 살 텐데. 조만한 거, 그죠? 그거 다 가오셔야 돼요. 예. 꼭 가오셔가지고 내 소리 자꾸 자꾸 이거 익혀야 됩니다. 예, 저 정도 크기에. 요거 아시겠죠? 그죠? 요거 나왔잖아요. 그죠? 요건 알았죠? 그럼 요 금액 얼마죠? 빼면 되잖아. 그죠? 얼마? 32만 8천 원. 이걸 자꾸 이제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숫자 계산은 직접 자꾸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숫자는 자꾸 내 손으로 자꾸 풀어보셔야 돼요. 예. 그럼 이제 다 했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여기에, 이걸 저하고 이제 같이 하셔야 돼요. 이제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그냥 자꾸 연습장 가져오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항상 연습장하고 계산기, 요걸 딱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그 인터넷으로 강의 듣는 분도 마찬가지, 그 보면서 항상 요걸 준비하셔가지고, 연습장하고 계산기 준비하셔서 제가 풀 때 같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게 복습 시간, 복습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액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 변동 같다, 그죠? 1,000만 원 같다. 그럼 1,000만 원에서 이 금액, 예, 빼고 나면 얼마 남죠? 이게 얼마일까요? 예. 이 9 맞춰주면 되죠, 그죠? 9, 요거 9 되려 하면 6이 있으면 되죠. 9 되기 위해서는 7이 있어야 되죠. 요게 9 되기 위해서는 1이 있으면 되잖아, 그죠? 9를 맞춰주면 돼요. 근데 마지막에는 10을 맞춰줘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10. 2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알았죠? 끝났습니다. 지금 이 5번 문제 뭐를 묻고 있습니까? 묻는 말이 뭐죠? 삼각액을 묻죠? 요거 묻잖아. 답이죠. 삼각액. 정답, 요거의 답입니다. 15만 2천 원. 아시겠죠? 그죠? 그럼 미삼각액 물었다? 32만 8천 원. 장부자네 물었다? 967만 2천 원. 사채이자 물었다? 95만 2천 원. 요게 사채이자입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이 상황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게 몇년 나와 있죠? 상환기간? 3년입니까? 그럼 3년간 총 사채이자 얼마일까요? 5년입니까? 5년간 총 사채이자 얼마일까요? 5년간? 지금 상환기간이 5년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사채 조건에서 5년간 우리가 지급할 총 사채이자 비용 얼마일까요? 예? 448만 원 정답. 맞죠? 그죠? 1년에 80만 원씩 5년간 주기로 했으니까 이게 400만 원 나왔죠? 그 400만 원인데 이게 성급이자 있잖아. 그죠? 48만 원. 더하니까 얼마? 448만 원. 하나 더 마지막. 이 금액을 우리가 이제 이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5년간 이 이자 부담이 많으니까 돈이 여유가 있으면 빚을 갚아야 되죠. 이걸 상환했답니다. 상환했는데, 이 금액을 얼마에 상환했느냐? 예를 들어서, 그죠? 968만 원에 상환했다. 말하면은, 예. 문제 이게 주어집니다. 967만 2천 원짜리를 968만 원에 상환했다. 그럼 이 금액을 1회 상환해서만 상환금액이 더 크죠? 우리가 갚은 돈이 더 많으니까 이익 봤습니까? 손해 봤습니까? 손해 봤죠. 얼마? 8천 원 손해 봤죠. 이걸 뭐라 하죠? 손실. 이걸 우리가 말다 하면은 사채 상환 손실. 아셨죠? 그 문제에서 요렇게 다음 요 조건으로 발행했던 사채를 968만 원에 상환했다면은 사채 상환 손익 얼마냐 물어봅니다. 손실 8천 원 정답. 여기까지 하면 딱 끝나버리잖아. 아시겠죠? 더 말하면 조금 복잡하게 낸다면은 2차 연도 가봅니다. 그죠? 1년 더. 아셨죠? 예.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1년이 더 나간다. 그죠? 그럼 1년이 더 갔다. 그럼 한번더 하면 되죠? 계산만 한번더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럼 여기서 보세요. 똑같이. 액면이자율은 8%, 유효이자율은 10%입니다. 그죠? 여기 얼마죠? 80만 원. 10% 하니까 96만 7200원 나왔죠. 그러면은, 자, 이 금액. 96만 7200원에서 80만 원을 빼니까 얼마죠? 16만 7200원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금액 알수 있겠죠? 32만 8000원에다 이거 빼면 되잖아. 그죠? 32만 8천, 요거 삼각했으니까, 빼고 나면 얼마죠? 16만 800원. 그죠? 16만, 아니, 26만, 아니, 맞네. 맞습니다. 그죠? 16만 800원. 아니, 맞죠? 맞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요 16만 800원 나왔다. 그죠? 예. 그러면은, 요 16만 800원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액면은 변동이 없다. 1,000만 원. 요 장부자가 얼마가 될까요? 9, 이제 9를 맞춰주면 되니까 8, 그죠? 3, 9, 끝에는 2, 이렇게.
항상 9를 만들어 줍니다. 9, 요 9, 9, 9, 끝에는 10 만들어 주면 되고. 끝났잖아, 그죠? 만약에 2년 후에 이 금액을 만약에 상환했다. 그죠? 상환했는데, 983만 9천에 상환했다. 문제가. 2년 후에. 그럼 이 금액을 1회 갚아줬으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 봤습니까? 손해 봤습니까? 이익 봤죠? 200원 남았잖아. 상환 이익이 얼마? 200원. 2차 연도에서 상가액 얼마냐? 16만 7,200원. 2차 연도 후에 장부 잔액 얼마냐? 16만 8,000원. 2차 연도 후에 장부 잔액 얼마냐? 983만 9,200원. 이자 사채자 얼마고? 96만 7,200원. 아시겠죠? 요거는 한번더 계산하기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그죠? 똑같은 방법인데. 아시겠죠? 예. 근데 우리 시험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여기서 나오면 1차 연도 여기서 나오는데 간혹 여기까지 나옵니다. 알겠죠? 몇번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할수 있어야 되겠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이거 하면 똑같은 방법이니까. 자, 이제 거기에 우리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 이제 사채 우리 또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예, 316쪽에 보세요. 316쪽에 17번, 예, 17번 한번 보세요. 우리 시험 기출 문제입니다. 2001년 1월 1일에 액면 1,000만 원, 만기는 3년, 액면 이자율은 8%, 유의자율은 10%. 이 사채를 9,502원에 할인 발행하였다. 동사채를 2년 1월 1일에 9,600원에 취득하여 상환하였을 때 사채 상환 손익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자, 몇년 후에 상환했죠? 1년 지났잖아요. 1년 후에. 사채를 발행했다가 1년 후에 갚아줬습니다. 갚아줄 때, 내가 갚았을 때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그죠? 단,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버려라. 이랬네. 그죠? 절사. 할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액면. 자, 저처럼 요렇게, 요 모양을 요래 만드세요. 액면 만 원짜리를. 그죠? 발행했다. 그죠? 9,000. 502원에 발행했다. 이렇게 발행했습니다. 네. 그럼 이건 액면 이하로 발행했네, 그죠? 액면 금액이 작으니까 무슨 발행이죠? 할인 발행.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자금, 그죠? 배우는 얼마죠? 요 차이가 498원. 아셨죠? 요건 빼는 거다. 요건 이제 우리 상가합니다. 상가 무슨 법이죠? 유효이자율법. 알았죠? 유효이자율법을 한다. 요거는 사채 유효이자율법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똑같이 그게 지금 액면이자가 몇 프로죠? 액면이자 몇 프로입니까? 8%. 유효이자 몇 프로죠? 10%입니까? 예. 그럼 액면 만 원에 8%니까 얼마죠? 800. 그죠? 요게 10%니까 950.2인데, 이거 버림 했으니까, 버림. 좀 이가 나오잖아, 그죠? 버림. 950. 문제에서 버리라고, 절사. 그럼 차액, 보세요. 요950 마이너스 800 빼니까 얼마? 150. 그죠? 150. 나왔다.
그 이제 장부자료가 얼마가 될까요? 498원에다 150배니까 얼마? 348원. 아시죠? 그럼 액면은 만원. 만원에서 이 금액을 빼니까 얼마 남았죠? 9천. 9를 만들어 줍니다. 6, 5, 끝에는 10. 이렇게. 그죠? 예. 이게 아시겠죠? 예. 자, 이제 이 금액을 상환했답니다. 갚아줬다. 얼마에 상환했습니까? 9,600원에 상환했다. 자, 9,652원짜리를 내가 갚아줄 돈입니다. 그죠? 9,600원에 상환했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 봤습니까? 손해 봤습니까? 이익 봤죠? 얼마? 52원. 이걸 뭐라 부른다? 사채 상환 이익 52원. 정답. 아시겠죠? 예. 사채 상환 이익 52원입니다. 예,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다시 이제 정리할게. 이제 뭐이 정도 하면 알겠죠? 그죠? 사채 문제, 그죠? 예. 원리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 두 가지 있잖아. 그죠? 할인 발행은 빼는 거고, 할증은 더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거 더한 거잖아. 더해야, 이거는 빼야 되는 거고, 그죠? 시험에 이 위주로 나옵니다. 대부분. 10중 8구. 근데 이것도 나옵니다. 할증도. 따문, 따문. 알아놔야 되겠죠, 그죠? 뭐 이거하고, 이거 경우. 그죠? 뭐 이것도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자주는 안 나옵니다. 이거 위주로 공부하시고, 요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이 정도 이제 아시고, 자, 문제 봅시다. 자, 보세요. 예, 거기 문제 뒤로 한 가볼게요. 그 할증 발행 문제를 하나 우리 보고 한번 해볼게요. 할증 관련되는 거, 예, 저거 하면 되겠네요. 그죠? 16번 한번 보세요. 315쪽에 16번, 16번 찾았죠? 예, 자, 16번 문제. 이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16번 한번 해봅시다. 16번. 우리 시험 1에 나왔습니다. X 1년 7월 1일에 액면 10만 원의 사채. 표시 이자율은 연 12%, 2년 만기다, 그죠? 10만 3,466원에 발행했다. 이자 지급일은 매년 6월 30일이고, 유효 이자율은 연 10%. 유효 이자율법으로 사채 발행 자금을 상가하고 있다. 이 회사가 12월 30일에 종료되는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사채이자 비용 얼마인가 소점이나 이하는 버림돼 있네요. 그죠? 그럼 자, 16번 문제는 보세요. 액면 똑같이 모양을 이렇게 만듭니다. 액면 그리고 발행가액 알았죠? 자, 액면이 얼마죠? 10만 원. 발행가액은 103,466. 액면 금액보다 발행가액이 크니까 무슨 발행이죠? 할증 발행. 그죠? 103,466. 아시겠죠? 이건 이제 할증 발행이다. 그죠? 이렇게. 이거는 사채. 열어 적을게요. 할증 발행 자금. 할증. 이 차이 3,466원. 이건 더하는 겁니다. 그죠? 더한 거. 이건 할증이다. 예, 할증 발행.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이니까. 그럼 이 금액을 우리가 할증 발행 자금이다. 그죠? 요걸 상가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합니다. 이 할인 발행 자금은 비용으로 떨어나가야 되죠. 상가한다. 이 금액도 떨어나갑니다. 상가한다 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수익으로 잡아주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환입한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예. 이거는 비용이니까 그냥 상각. 요거는 수익이니까 상각 또는 환입한다 이런 표현하고 말 이제 표현을 저리 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다 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 금액에다가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를 곱하고 이 발행가액에다가는 유이자를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알았죠? 그럼 액면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예, 액면 이자는 연 12%입니다.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보세요. 16번. 발행 날짜가 언제죠? 7월 1일. 오늘 12월 말일이죠. 기간이 얼마 지났습니까? 6개월 지났잖아. 6개월. 6개월치만 해야 됩니다. 6개월만. 아셨죠? 예, 그러면은 1년에 12%지만은 6개월은 얼마? 6%겠지. 반년치니까. 알았죠? 예. 다음 아래 유효이자율은 1년에 10%입니다. 그죠? 이것도 반년이면 얼마? 5%. 알죠? 이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금액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죠? 6,000원. 그렇죠? 얼마 나오죠? 5,173원. 그죠? 예. 5,173원. 좀 자. 여기까지 계산했습니다. 자, 이제, 자, 보세요. 처음 하시니까 잘, 이래, 설명을 잘 들으세요. 그래야 다음, 우리가 문제가 나오면 어차피 숫자만 바뀝니다. 원리는 똑같고. 그럼 이 금액 보세요. 이 금액이 적잖아. 그죠? 아까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뺐잖아. 이게 크죠? 여기서 뺍니다. 반대로. 이거 마이너스, 이거 이렇게. 아셨죠? 6,000원 마이너스, 큰 조치 정도 빼야 되겠지. 6,000원에서 이걸 뺍니다. 얼마죠? 827원. 아시죠? 할증은 반대로 액면 이자율이 크니까 이쪽이 크게 나타납니다. 이 큰 쪽에서 먼저 빼면 됩니다. 알았죠? 이게 이제 얼마 남았을까요? 빼면 되죠? 계산해야죠. 이거 계산을 금방 안 되잖아요. 그럼 빨리 계산기를 하셔야 돼요. 예? 3, 4, 6, 6에다가 8, 2, 7 빼니까 2, 6, 3, 9.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암산 안 되니까 자꾸 이걸 자꾸 계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 예? 예. 아시겠죠? 예. 그럼 액면 얼마죠? 10만원. 그죠? 이게 얼마? 요거. 할증은 더 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 더 하는 거지. 더 하면 되지, 뭐. 1, 0, 2, 6, 3, 9. 할인은 빼지만 할증은 더 안 줘. 아셨죠? 끝났습니다. 자, 묻는 말 뭐죠? 묻는 말, 16번에 묻는 건 뭘 묻고 있습니까? 사채 이자, 이거 얼마고. 이자는 항상 이겁니다. 알겠죠? 이거 얼마고. 5,173원. 아시겠죠? 예. 자, 여기서 만약에 이걸 만약 상환했습니다. 갚아줬다, 그죠? 상환했는데 만약에 102700에 상환했다.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갚아, 이게 똑같습니다. 102639에 갚아야 될 돈을 102700에 갚았다면은 갚은 돈이 많죠? 그럼 뭐죠? 많이 갚았잖아. 손해봤죠. 손실이 얼마? 차익 얼마? 61원. 아시겠죠? 자, 이제 물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요게 뭐죠? 상각액. 얼마고? 요거는 뭐죠? 미상각액. 아시겠죠? 세 번째, 장부잔해. 그죠? 네 번째. 여기 사채 이자. 다섯 번째. 총 사채 이자. 여섯 번째는 요거 나왔잖아. 그죠? 사채 상환 손익. 요거는 사채를 상환하고 손익 생겼다. 그죠? 이렇게 상환 손익 물었습니다. 자.
상가에 이제 답을 표시할게요. 상가에 건 요겁니다. 그죠? 827원. 그죠? 미상가에 얼마? 2639원. 장부장 요거다. 그죠? 102639. 사제자는 항상 요겁니다. 알았죠? 항상 요거. 5173원. 총사제자 얼마일까요? 총사제자. 이 성원기간이 몇 년입니까? 몇 년이죠? 2년이죠? 2년입니다. 예. 2년이 맞아. 사제자 얼마일까요? 2년입니다. 얼마? 예? 자, 보세요. 요게 지금 6개월이 6천이잖아. 그죠? 1년이면 얼마죠? 12,000원. 2년이면 24,000원이지. 아시겠죠? 6개월이 6,000원이니까. 6개월이 6,000원이니까 1년이면 12,000원, 2년이면 24,000원 맞죠? 그죠? 이 24,000원 내가 지급할 돈이죠. 요거는 지급할 돈입니다. 그죠? 지급할 돈이고 요 돈은 무슨 돈이죠? 예? 그래서 먼저 받은 거잖아. 받았는 거. 받아난 거잖아. 그럼 출돈은 24,000원이고 이건 받아난 거잖아. 빼야지. 그게 총사제이자잖아. 아까는 우리가 할인 발행일 때는 출돈이 400원이고 준돈이 70원이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 앞으로 출돈이 400원에다가 미리 준돈이 70원이니까 더했죠. 그런데 요건 앞으로 줄 돈, 이건 받아난 돈이 있으니까 빼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총 줄 돈이고, 이건 내가 미리 받아난 돈이 할증이니까, 미리 받은 돈, 선수이자. 그래서 총 주는 돈은 빼야 되겠지. 24,000원 빼야 됩니다. 마이너스. 알았죠? 24,000원 마이너스 3,466원 빼니까 얼마죠? 예, 2만. 얼마요? 34원. 사실상은 손실은 61원. 아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처음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죠. 그죠? 할인하고 할증하고 그죠?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 부분 문제 있잖아. 그죠? 이 문제 가지고 이걸 제가 결과를 했습니다. 이것도 메모해 놓으시고. 예? 예. 그래 나중에 다음에 이제 복습하지도 한번 보셔야 되잖아. 그죠? 이건 할인 발행 차이점. 무슨 차이점이 딱 하는 걸 좀 반복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요게 할인 발행.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뭐죠? 할증 발행. 시험에는 주로 뭐가 나온다? 할인 발행 위주로 나옵니다. 10중 8구가 그렇지만 알아놔야 되죠. 그죠? 이것도 뭐 똑같은 방법인데 조금 차이. 요거는 빼는 거고 요건 더하는 거다 하는 거 말씀하면 되잖아. 그죠? 요게 할증 발행. 할인.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사채 부분이 딱 핵심이 끝나버립니다. 사채 아시겠죠? 예. 사채는 결과적으로 발행가에 결정하는 거 하고 요 상각부 여기 포인트잖아, 그죠? 두 가지 시험에는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답니다. 이거 다 했잖아, 그죠? 그 아까 여기 뭐지 제가 빌리고 이자 주다가 갚는다 그랬죠? 그 빌리는 거는 사채 발행, 이자는 사채 이자가 여기 나와 있잖아. 사채 이자, 그죠? 상환은 여기 나와 있죠. 상환 손이. 뭐 다 있잖아. 그죠?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채 관련. 이래서 사채 부분, 이제 포인트 부분은 이렇게 딱 정리하면 끝나죠. 그러면은 부채가 끝나버립니다. 기본. 네. 아시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자본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